사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 농부 삼총사. 틈만 나면 모여 농사법과 요리법을 연구한답니다. 아, 지금 사과 깍두기를 만들기 위해서 깍둑 썰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는 새꼬지 더 내야겠다. 사과 깍두기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짠맛이 사과의 단맛을 약간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약간 반짠의 약간 향연이랄까? 나 단맛이 더 난다는 얘기 나 들었어. 넘는 많이 넣으면 돼 짜요. 향나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원래 이제 마요네즈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는데 이제 요거를 겉절이처럼 배추는 겉절이 많이 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깍두기는 금방 뭐 무생채 같이 해 먹는데 사과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청년들의 손에서 신선한 맛의 세계가 탄생했네요. 그 냉국 끓일 때 오이하고 사과가 잘 먹으면 괜찮겠다. 어, 저는 그렇게 먹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사과 깍두기. 난생 처음 맛보는 어머니 입맛에는 어떨까요? 맛있다. 너무 놀라셨어 지금. 맛있다. 안 맛있다. 그래요. 들어간 게 소금이나 고춧가루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쉬우면서도. 네. 거짓말이 아니야. 네, 마을에도 음식에도 새로운 활력이 넘칩니다. 이번엔 고추장에 청선 사과의 맛을 더하는데요. 됐습니다. 됐어요? 맛있어요. 이것도 100% 사과즙입니다. 네. 이게 또 이 사과즙도 왜 뭐 홍로 사과즙, 부사 사과즙 다르잖아요. 새콤한 사과즙을 넣으면 또 새콤 달콤한 떡볶이가 그렇지. 또 되는 거죠. 아, 요게 부사니까. 네. 사과로 맛을 내는 새콤 달콤 떡볶이. 청년들다운 참신한 발상이죠. 형들은 진짜 찐득하시잖아요. 야, 이거 누가 닦고?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아, 이거, 아, 이거 야, 우리 거야? 아, 이거. 곤드레 사과 떡볶이. 곤드레 사과. 정선의 나물까지 더합니다. 여기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거를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요즘 그 대화가 좀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진짜. 새 청년이 의기투합하니 두려울 게 없겠죠. 한때 곤드레는 정선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소중한 나물이었다죠. 곤드레하고는 이제 배합이 되는 게 고등어하고 꽁치예요. 곤드레가 무 이런 거 넣는 것보다가 훨씬 맛있어요. 고기 맛만 곤드레에 배면 고기는 놔두고 곤드레만 드신다니까. 네, 그 정도로 맛있어요. 곤드레 위에 고등어를 올리고 짭조름한 양념장을 더하면 색다른 풍미가 생긴답니다. 이제 뭉근하게 졸이면 끝입니다. 허기를 달래주던 나물이 정선 대표 별미가 됐습니다. 이번엔 아들들도 함께 고향의 맛을 만들어 본답니다. 여기에 갓김치예요. 이렇게 해발로 푼 곳에서만 나는 갓김치예요. 깨소금이고요. 자식들이 타향살이 할 때 가장 그리웠다는 고향의 갓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요. 두부를 으깨어 속재료를 만듭니다. 야야, 빠우, 너무 많이 넣잖아. 또 뭐 안 하셨고. 그럼 물을 더 넣어야 돼. 많이 먹고 싶어 그랬죠. 아, 원래 좀 걸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사 스승인 어머니는 아들의 요리가 영 성에 안 차나 보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리하겠다고 나선 아들들이 제법 기특하죠. 거짓말이 좋네요. 메밀 향이 구수한 전병을 얇게 부치고요. 톡 쏘는 맛에 갓김치를 올려 말아줍니다. 계란말이 하듯 하면 돼. 응, 계란말이. 저 아까 그 어머니 하던 거 해볼래? 손으로 이렇게. 아, 귀여워. 나는 쓰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고 적게. 그래, 김밥 만드시고. 아, 또 내 김밥도 기가 막혀. 쉽지 않네. 내비를 안 있어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네, 도전하면은 실패를 해도 얻는 게 있답니다. 속이 꽉 찬 이 메밀 전병처럼 말이죠. 정선에선 취나물을 감자떡에 넣어 먹는답니다. 감자를 썩혀서 만드는 거예요. 버려요, 밭에다가. 버리는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주워다가 싹 씻어가지고 항아리도 집어넣고 섞이는 거예요. 많이 버, 이렇게 저렇게 버, 이렇게 온 사람. 삭힌 감자가루에 익반죽을 해야 하는데요. 아들 성식 씨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드셔야 돼. 그게 안 뜨거워. 뜨겁네. 뜨거.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아, 얘 정성이 너무 들어갔구만, 이거. 이런지도 몰랐는데. 그럼 뭐 쉽게 되는 게 어딨나. 농사도 요리도 정성 없이 되는 게 어디 있던가요? 성식 씨는 고향에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깨닫는 중이랍니다. 할머니 계세요. 올해 아흔이신 성식 씨의 할머니, 노장의 농부 선생님입니다. 뭘 하니 좋아요, 할머니?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응?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뭐가 좋아요? 약 치워줄 때 좋아. 약 치워. 아니, 다간 농사도 나는 뭐 나가보지 않아. 아니, 몰래지요. 뭐. 가만히 들은. 할머니인데 와서 일할 때 딴 데는 내가 가슴 아플 때 있어요. 왜요? 아, 젊은 게 일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 늘하겠든 늘하지 말, 가슴 아프. 가슴 아프지. 모양도 마음만 들으면. 아이들만큼은 손에 흙 묻히지 않겠다 다짐했던 할머니. 결국 농사를 물려받아 묵묵히 해나가는 손자가 애틋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면 새로운 농사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구수한 향이 일품인 곤들의 밥까지. 정선을 대표하는 옛날 맛과 새로운 맛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냉동 짜파한다에도 잘 먹네. 농부에게 밥심만큼 중요한 게 없다죠. 아이고. 다시 숟가락 먹겠다. 하민이가 하나 드셔 보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표정은 못 표정. 이게 맛있는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거 없거든요. 아들네들. 네. 좀 많이 먹고 든든하게 먹고 힘내가지고 올해 한 해 대박도 나고 열심히 좀 해보자. 화이팅! 네! 서로가 있기에 내일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갖습니다.